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최근 출시된 신상 CPU 3500X가 탑재된 70만원대 가성비 극강의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부품 구성부터 게임 성능까지 바로 보시죠. 먼저 부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CPU인데요. CPU는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AMD 라이젠 5 3500X. 얘는 6코어 제품이고요. 경쟁사의 6코어 제품인 9500F와 비교했을 때 게임 성능이나 뭐 전반적인 성능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메인보드는 ASUS의 EX320M 게이밍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320 보드들이 PBO 기능들을 지원을 안 했었어요. 모든 320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PBO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개이득이겠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LED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튜닝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MSI의 GTX 1660 벤투스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뭐 MSI 제품이 싫으시면 다른 제품을 선택하셔도 돼요. 똑같은 1660이라면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GeForce 신품으로 판매되는 GeForce 그래픽 카드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GTX 166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짜리 두 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요즘에 뭐 고사양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16기가는 국민 룰인 거 아시죠? 그리고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3D 블루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맥스웰 게이밍 500W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을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CPU의 발열을 잡아줄 쿨러는 3R의 RC100을 선택했습니다. 미니미한 게 굉장히 좀 이뻐요. 케이스는 에코의 세턴을 선택했는데요. 여러 번 칭찬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조립을 하고 와보겠습니다. 방금 조립을 하고 왔고요.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반대편 케이블 정리는 이렇게 해놨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정면이고요. 측면입니다. 괜찮죠? 70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본체가 이 정도로 블링블링하고 이럴 줄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했을걸요? 이제 조립된 모습을 봤으니까요. 바로 성능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게임으로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배틀필드 5, 모던 워페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임 내 테스트 구간에 따라서 다른 자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F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280에서 29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오버워치 역시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12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130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다음은 배틀필드5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는데 7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작인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FHD에서 아래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약 80프레임 정도 유지합니다. 추가 지원은 없나 보군.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AMD는 저가형 보드에서도 램오버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램오버를 진행한 후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을지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램오버를 했더니 평균 프레임이 거의 10프레임 가까이 올랐는데요. 10프레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라이젠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램오버를 하셔서 공짜 성능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짜 대물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70만원대 게이밍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문의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